예, 먼저 이쪽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은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한 두 가지, 세 가지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나 정도만 먼저 해주시고. 결국 단백질은 이제 세포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그 단백질이 세포를 만드는데, 오늘 이제 단백질 이야기까지만 하니까. 새로운 학설이신가요? 아니죠. 결국 그 우리 몸이 그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은 각각의 세포들이 기능을 하는데, 그 세포를 기능하는 그걸 만드는 데 이제 단백질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을 단백질이 만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거는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몇 개나 되는가 하고, 두 번째 그것들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단백질이 아니면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 도망가면 안 될까요? 우리 그 몸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세포들이 재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혈액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다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딘가, 그걸 좀 큰 틀에서 어떤 그 큰 하이러키로 좀 알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좀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 부분은 어디고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대답. 아, 저는 저 생명과학 쪽이 아닙니다. 저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서 질문이 여러 개가 나오면 항상 그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일단 우리 몸이 세포가 몇 개인가? 수십조, 아무도 쉬어보진 않았는데요. 이제 수십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키 큰 사람은 좀 더 많은 거고, 뭐 근데 하여간 수십조 정도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였죠? 재생이 안 되는 세포는, 잘 알려진 건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줄기세포 연구가, 아시다시피 뭐 척추마비 사고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신경을 손상되신 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줄기세포 연구가 굉장히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또 뭐였죠? 아, 선생님 저기 땀 좀 질문. 단백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아, 네. 네, 단백질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굉장히 그 강하신데 저는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 한 40% 정도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에 질문하시길 잠깐만,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진짜 나는 질문하고 싶지만 너무 못 나오겠다라 하시는 분은 종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유전자 DNA는 유전자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는 데 비해서 단백질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뇌과학에서 봤을 때의 그 시냅스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그 시냅스의 가수성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단백질의 생크2가 그 연결을 잘 시키면 되는데, 그 연결을 잘 못 시켜서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냅스를 연결해 주는 그 생크2 단백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세크2의 단백질이 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제 단백질 중에 이제 생크2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이 시냅스를 연결시켜 주는데, 네. 그 단백질의 기능에 있어서 시냅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면 노벨상을 받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질문은 정말 그 여기서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내용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아까 쭉 리스트가 나왔었는데 뒤 강의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윤 그 뒤에 그 저 세포막 하시는 윤 그 교수님이나 몇 번 그 강연에서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강연을 계속 참석을 하시면 그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한병우 교수님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시냅스 나오니까 갑자기 그 제 뇌세포가 후라이되고 시냅스가 막히죠. 예, 그러는데요. 네. 그 시냅스랑 생크투 단백질이라고 해주셨는데 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생크투 단백질은 제 전공 분야에서 좀 멀리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시냅스 단백질이 연결이 잘 전달이 돼서 연결이 돼서 그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시냅스는 것들. 그러면 여기 뇌에 있는 그런 신경들이 네. 신경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말초 신경 끝에 서로 이제 이렇게 거미줄처럼 서로 이렇게. 그 완전히 접촉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 사이에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 나와서 요 수용체로 들어가서 신경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게 전선처럼 되지 않고 전선이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단백질들이 분비가 돼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이제 신경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 신경의 전달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신경과학에 엄청나게 큰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심오한 질문을 해주신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의 차원을 넘어가는 정말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셨고 예, 또 저 예. 굉장히 무서운 또 정황우 선생님이 저기 서 예. 계신데 저희 특수요원으로 예. 특수요원 질문을 위해서 정황 교수님 질문하실 네. 자격이 있나요? 카오스는 열린 재단입니다.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여기 나온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나와서 줄을 서 있는 건 겁니다. 그 질문 차례가 됐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줄을 쫙 서 있어야 아 어디 정도에서 끊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계시면 되는 건 거고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솔선수범만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물리분야 과학위원이라서 아까 김성훈 교수 나왔는데 질문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성훈 교수님 숫자에 약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야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모르는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요. DNA, RNA 지금 단백질 계속 강의를 하면서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DNA 때는 유전자가 2만 1000개라고 했고요. 제가 숫자에 좀 민감해서 그 숫자를 기억하는데 RNA 때는 4만 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단백질은 100만 개라고 초반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도대체 만든 예.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를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이 책임지실래요? 아니면 제가 단백질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유전자의 숫자가 계속 바뀌는 부분은요. 아 인간 혹시 인간 유전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그리려고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유전자 지도를 다 알게 되면 아까 설계도를 알면 우리 생로병사를 다 알 거다 이런 이제 희망으로. 엄청난 과제가 진행이 됐고 그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원래 예측치는 10만 개 유전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생명체인데 유전자가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나가서 폼을 잡을 텐데 근데 이 지도를 그리면서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게 정말인가 오류가 있나 하면서 숫자를 계속 바꿔 나갔어요. 그래서 뭐 2만 개였다가 2만 5천 개였다, 2만 3천 개였다가 지금도 사실은 유전자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유전자라고 얘기한 이것은 굉장히 협의의 유전자인데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만을 유전자라고 정의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2만 1천 개도 맞고 2만 3천 개도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단백질이 갑자기 그럼 왜 100만 개가 되느냐 그 부분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좀 집중하셔야 돼요. 유전자 아까 단백질을 만든 유전자가 2만 개든 2만 1천 개든 2만 3천 개든 그거는 5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 막 싸워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의 포텐셜이 2만 개짜리인데 우리가 유전자가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는 단백질이 100만 가지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까 바로 말씀하신 단백질은
만들어진 이후의 역동성 때문에 다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차원에서 잘라지든지 거기다 혹을 붙이든지 아니면 같은 시퀀스라도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이는 유전자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수와 유전자의 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고 그걸 우리는 뭐 N-파라독스라는 말로 전공용어에서 하죠. 우리가 예측치와 너무나 큰 그 단백질의 수와 유전자의 수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유전자를 2만 5천 개나 2만 7천 개나 얘기하면 그 한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는 딱 2만 7천 개의 단백질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백질은 변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2만 7천 개에 있는 단백질들이 각각의 아미노산들 중에서 변형이 잘 되는 아미노산들이 또 있습니다. 인산화라든가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산화가 된다거나 또는 아세틸기가 붙는다거나 메틸이라는 것들이 붙거나 그래서 얘 각각의 2만 7천 개의 단백질들이 변형될 수 있는 폼들이 또 몇백 가지씩이 있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할 수 있는 그 우리 그 생체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사람 몸에 존재할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 수는 수백만 가지 또는 백만 가지, 십만 가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는 거구나. 네. 네, 저기 제가 저도 패널에 나와 있어서 대답은 해야 되는데 사실 두 분이 잘 대답을 해주셨고 사실 물리학자가 저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꼭 대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코멘트로 그 질문 잘 해주셨지만 그 인생은 꼭 숫자만은 아니라는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예, 이쪽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차이를 보고 계시냐면요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의 그 오차의 범위를 보시고 계세요. 저기는 무지하게 소수점에 집착하는 굉장히 네로우 마인디드한 사람이고 여기는 좀 중간치기 생명과학자는 굉장히 가슴이 넓어요. 대충 퉁쳐서 이 정도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 지구과학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강근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훨씬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 분야도 있습니다. 자, 저희 무대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 거에 좀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머리카락이라고 하면은 세포 같은 느낌이 들고 뭐 효소나 호르몬이라고 하면 물질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단백질이라는 게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인지 아니면 그 그냥 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로 그냥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단백질을 먹으면 그것이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뭐 DNA나 RNA도 원자 단위에서는 같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질소를 질소가 이제 질소 상태가 돼야지 제 생각으로는 그게 DNA나 RNA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미노산까지만 분해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해요. 그 제가 화학 얘기다. 예, 아니 제가 그 두 번째 부분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원소 그러니까 원소는 같은 종류지만 그것들이 만드는 이제 분자는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는 단백질이 그러니까 구성 단위가 이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구성 단위까지 잘라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하나하나의 원소로 잘라지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아미노산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이 어차피 아미노산이 필요하니까 그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원래 그 아미노산이 나왔던 단백질을 그대로 만들라는 보장은 없다는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원소 단위까지 간 다음에 다시 DNA로 가고 그러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는 바로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다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DNA를 구성하는 대답도 하기 전에 다음 질문이 또 나오고 DNA를 구성하는 질소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DNA는 누가 만드냐고요? 단백질이 만듭니다. DNA는 단백질이 만들죠. 아까 DNA는 DNA 복제 효소가 만들고 RNA는 RNA 복제 전사 효소가 만듭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선생님의 질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생명체는 누가 먼저 시작했냐? DNA가 먼저냐? 단백질이 먼저냐? 그죠? 왜냐하면 DNA 없이는 생명이 번식할 수 없고, 근데 DNA는 단백질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생명과학은 그 끝으로 가면 대답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영역입니다. 예. 아까 그 물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약간 그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전체 강의의 제목이 물질에서 생명이잖아요. 예.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독특한 폴리머가 있습니다. 하나가 DNA와 RNA라고 하는 핵산이 있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단백질이 그 두 번째고, 앞으로 들으실 탄수화물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들으실 세포막을 주로 하거나 여러분 복부에 많이 가지고 계신 지방. 이 네 개의 폴리머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네 개의 아주 거대한 폴리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보시면 아, 생명체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로호를 타고 우주에 가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다면 제일 먼저 찾는 것들이 그 네 개의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생물학자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영어 폴리머를 쓰는데 고분자입니다. 아, 고분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질문에 대답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뭐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그게 그럼 더 분해가 돼서 이제 원자의 단위로 갈 수 있느냐? 아까 슬라이드에서 제가 사실은 설명하려다가 그냥 지나갔던 하나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짝 잘하면 발효고 살짝 잘못하면 부패죠. 이 부패는 부패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부패도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산물인데 이거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을 더 잘게 끊어서 거기 아미노산 속에 숨어있는 아까 질소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유황은 냄새가 아주 역하죠. 예, 자연은 절묘하게도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역한 냄새를 만들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걸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은 몸에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와 부패는 종이 한 장의 차이로 분해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제 막 가슴이 저쪽에 재단의 부탁해서 의자 좀 놔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요. 너무 오래 서가지고 서 계셔서. 예. 아, 제가 사실 그 카우스의 생명과학의 이제 과학위원으로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이제 물질에서 생명으로 기획하면서 이제 DNA 시리우스부터 왔는데 여기 그 세 번째 강연에 앉아 있다가. 하나는 변명, 다른 하나는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 겸 코멘트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물질에서 생명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사회자 분께서도 DNA 하시는 분들, 뭐 RNA 하시는 분들, 단백질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분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 세포생물학자로 DNA와 단백질을 동시에 하는데 왜냐하면 그 오늘 강연자께서 잘 설명하신 대로. DNA의 코드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걔가 생명 현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생명과학자도 그거 뭐 RNA만 하거나 DNA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썰전으로 가기 전에 약간 변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이건 제가 이제 전공자로서 약간 불편한 거였는데 이제 DNA 패널 때 DNA는 안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구조가 단순하다고 얘기하시는데 한 박사님, 그 예, 예. DNA 구조 하나 아니고요. 그 DNA가 이렇게 네 가닥을 만들어서 바구니 모양을 만드는 것과 예. 의자 모양을 만드는 구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아마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조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점을 좀 카오스재단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다른 하나는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처럼 이렇게 혼자서 존재하는 일은 세포 내에서는 없습니다. 사실은 단백질과 같이 히스톤 단백질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빼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보고 안정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 세포 내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염색체가 그 X자 모양, 염색체로 되지 않습니까? 세포의 그 염색체로 존재할 때 DNA가 어떻게 해서 저 모양까지 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DNA, RNA, 단백질 모든 연구 분야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가장 기작을 모르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전공자로서 약간 좀
뒤틀려서 하나라서 되게 단순하다 그러시길래 그 싸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싸움을 거는 그런 코멘트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건 사실은 저 지도위원들이 싸움을 하라고 해서 그 합의점을 일부러 안 찾으려고 한 거지 뭐 우리가 전공 강의라면 이렇게 하면 쫓겨나죠. 사실은 예, 굉장히 무식하다 소리를 들을 텐데 예, 사실은 모르는 게 많은 것이 꼭 장점은 아니죠. 예, 저도 뭐 간단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중나선밖에 없다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퍼센티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중나선의 끝에 부분에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거나 중간에 복제될 때 다른 모양이 존재한다거나 그런 건 아주 좀 더 깊은 조금 더 깊은 수준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여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면 너무 일반화시키는 우리가 조금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변명을 해야 되긴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생명의 다양성은 어차피 저희가 항상 그 연구를 해야 되고 진짜 그 신비로운 건데 단순히 화학자의 입장에서 그 유전 정보 물질과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라는 그 물질을 만들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거를 만드느냐 하는 거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려면 될 수 있으면 그 유전 정보가 그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가 있고 단백질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좀 유동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방향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DNA에서 아미노산을 만들 때 세 개씩 뭉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금방 계산해 보니까 그 네 개 중에 세 개 선택하는 그 중복 순열은 64개인데 중복 조합은 20개더라고요. 근데 금방 또 찾아보니까 그게 그 코드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그 중복 조합하고는 상관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 20개라는 게 정말로 우연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중간에 어떤 코드의 변환 과정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건 아닌가 보다라는 것들을 그 읽다 보면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중복 조합은 아니고요. 중복 순열입니다. 아미노산의 베이스 염기의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세 개씩 했을 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4개에서 순열로 해서 64개는 맞고요. 그 중복 조합으로 20개 중에서 3개를 뽑을 수 있는 게 20인지는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알은 내용입니다. 되게 신기하긴 신기한데 예, 실제로는 순열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근데 모든 코돈이 세 개가 그 종에 따라서 혹시 그 많이 쓰는 코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경우와 박테리아의 경우 또는 알케아의 경우에 따라서 그 코돈 중에서 더 많이 쓰이는 코돈이 있고 똑같은 아미노산을 만들더라도 아닌 것이 있고 그래서 선호하는 코돈의 종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대답이 다 되신 건가요? 아쉬운 거가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그 중복 조합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제 읽다 보면 이제 빼뜨리고 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읽다 보면 이거 아닌데 싶은 뭐 그런 거가 이제 그 전사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체킹이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네, 모든 그 DNA 복제, 전사 그리고 번역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다 편집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처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센츄럴 도그마라고 하는 아주 중심적인 생명의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은 편집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나가다 하나를 빼먹었다든지 이러면 그걸 수정할 수 있게 돼 있고 단백질도 잘못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빨리 세포에서 제거해버리는 장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안전장치를 우리 생명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슬라이드 잠깐 봤을 때 느꼈던 건데 빼먹는 경우하고 뒤집히는 경우는 생각을 봤는데 빼먹는 경우에 대해서는 얘기하셨는데 뒤집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뭐 뒤집히는 경우는 원래 없기 때문에 아니요, 뒤집히는 경우도 있죠. 예. 우리가 그런 경우를 잘 못 찾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손상이 커서 그런 세포나 그런 생명체는 죽어버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렇게 순서를 뒤집는 경우는 워낙 데미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많이 죽거나 개체가 발생을 못하거나 이런 일들로 제거가 초기에 돼버리는 거죠. 예,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의를 잘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가 단백질의 구조가 이제 기능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구조가 변성이 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아까 신성민 교수님께서는 치매를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저는 이제 프라이온이라는 그 감염성 단백질 입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신경계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구조가 변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얘의 기능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변성된 입자가 정상 입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 아까 전에는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비가역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뭐 생선이나 고기를 먹을 때 감염 세균에 의해서 감염됐을 때 열로 열 처리를 해서 먹으면 안정하다라고 하는데 그 프라이온에 의한 거는 열 처리를 해도 이제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그럼 열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더라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소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아미노산이 돌아온다 했는데 프라이온이 분해가 됐을 때 다시 아미노산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상한 프라이온 단백질로 다시 합성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프라이온을 직접 연구를 하지 않는데 프라이온도 아까 그 나왔던 그 질병들처럼 그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그것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프라이온은 좀 특이하게 그 이 정상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변형된 구조가 있었을 때 변형된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정상적인 그 프라이온 단백질도 같이 변형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아까 김성훈 교수님이 설명하신 원래 가진 구조가 이렇게 풀려서 그것들이 엉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 질문하신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간상 뭐 긴 대답을 못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끝나고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프리온 단백질을 끓였을 때 많이 높은 온도로 끓였을 때 변성이 완전히 그 디네이처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분해된 상태에서 다시 프리온 단백질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뭐 끓여서 먹었을 때 냈을 때는 프리온 단백질조차가 어느 정도 3차원 구조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완전 구조가 망가졌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분해 말씀하셨는데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소화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또 원자까지 분해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우선 질소를 제일 먼저 떼어내는 기전이 있고요. 생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탄소 사슬들을 두 개씩 이렇게 끊어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는 그 원자까지 원자 단계까지 끊어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프로온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불가능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해가 다 아미노산까지 분해된 단백질이 흡수가 됐을 때 원래 있던 단백질인 프리온으로 만들어지는 거나 이런 것은 뭐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이 굉장히 믹스돼 있으셔가지고 예. 그런데 그 흥미로운 질문이긴 해요. 제가 그 재밌게 아까 프리온 얘기하시다가 생선을 끓이면 병원균이 죽고 뭐 이렇게 막 믹스 그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생선을 먹는 방법이 이걸 끓여서 변성시켜서 먹으면 안전하긴 하죠. 병원균을 다 죽였으니까 단백질은 다 그 대신에 변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생선은 날로 먹어야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로 드십니다. 그죠? 신선한 상태. 변성이 안 됐죠. 단백질들이. 그 대신 병원균들은 일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성이 좀 약하신 분들은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은 회를 드시면 몸이 안 좋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질문이 섞여 있으신 건데, 예, 아무리 변성된 것도 더욱더 가열을 해서 계속 끓이면 다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녹여낼 수 있죠. 우리가 곰탕을 막 끓이면 굉장히 딱딱한 뼈도 막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들이 이제 계속 가열을 하면 다시 변성된 단백질도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다시 분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녹여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사실 마지막 질문자 한 분씩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앞에서 저한테 계속 클로징 멘트 하라고 막 그러고 있고요. 밤새도록 하죠. 네, 불도 끄고 꺼버렸네요 저기를. 예,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첫 번째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질문들을 저희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스탠딩 마이크로 했는데도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짧게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카오스 강연은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 아주 좋았고요. 그 뭐 강연도 저도 김성 교수님 강연을 잘 들었고 또 이런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주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안정성과 유동성 혹은 자유 이런 자유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말씀 드리면 머리가 더 아프실 텐데 요새 열역학을 가르치기 하는데 열역학의 주제도 그겁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정성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자유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안정성을 추구하려면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인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강연에 와주신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오늘 강연도 물론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주 심도 있는 질문까지 해서 저희도 많이 사실은 당황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초반에는 먹는 거 위주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신 입장에서는 누가 단백질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단백질이 하는 일이 무엇인데 그 단백질에 어떤 일을 하는 단백질인데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아마 상대방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단순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 몸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그 마무리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강연자로서 안 믿으시겠지만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공 자들하고 강의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연령층도 다양하시고 또 그 아시는 것 그런 것들도 다 다르신데 어디에 그 맞추어서 강연을 해야 될지가 정말 그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현상을 단순화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이현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중에서 가장 좀 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DNA도 세포 안에서는 엄청난 또 구조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구조를 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대비 효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안정성과 그 역동성 이 두 가지로 컨트라스트를 준다면 상대적으로 DNA가 비교적 단순한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정말 사회 구조하고 되게 많이 비슷하고요. 왜 우리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보수와 진보도 다 포용해야 되는지를 생명 현상에서 정말 늘 보게 돼요. 생명체가 이래서 수십억 년을 살아왔구나. 정말 절묘한 조화이구나. 아까 안정과 역동성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게 너무나 그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정말 조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